오늘은 신명기 29장 1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부터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와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 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날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수령과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 그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장면이고 그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와 같이 수령과 너희 지파 장로 또 지도자 이스라엘 남자 여자 유아 아내 진중에 있는 개 또는 나무 패는 자, 물기는 자까지 다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은 거기에 남녀노소, 높은 지위, 낮은 지위, 객 또는 물기는 종살이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차별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자의 차별이 없이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12절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참여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이슬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객으로 들어왔던, 그 안에 종으로 들어왔던, 거기서 태어난 어린아이든 아니면 노년이든 상관없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든 백성의 자리에 있든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맹세에 참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맹세, 약속하신 언약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맹세하신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언약과 맹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 창세기 12장 3절을 가면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하실 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한 그 복의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의 언약을 그들이 가졌고 그것이 어떤 언약을 말하고 있는가가 오늘 13절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 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이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 중에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복, 즉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15절을 말씀을 보면 이 언약과 맹세가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자,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맹세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이 말씀은 바로 여기 서 있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서 있지 아니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나라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과 맹세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그의 백성이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세워질 때에 그 하나님과 그러한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과 맹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을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분명히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내가 가진 자이냐? 그 언약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언약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가졌을 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어진 그 증거로 또한 할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는 어떤 것이 이 언약과 맹세의 표징이 되어져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의 십자가에 할례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할례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벗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린 이 할례, 육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살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진 그 표징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 심령에. 사도 바울이 우리 심령에,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바로 참 유대인이요 참 할례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할례 표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않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사는 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지는 것이 이게 할례의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면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오늘 신명기 29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 그리고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그 땅을 통과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가증한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섬기는 것, 너희들이 이거 다 보았다, 다 경험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을 봤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모든 나라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애굽의 모든 신도 또한 너희들이 그 통과한 땅의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결단코 그들은 막아서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본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 참 신이 누구이신지 너희는 이미 보았다. 정말 섬겨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미 너희들은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했다. 너희들 머리로 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상의 모든 신, 모든 권세자들을 다 진멸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든 신들을 다 진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다라고 하면서 왜 그것들에 의해서 너희가 지금도 그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와 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18절에 하신 말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혹여라도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것에서 떠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길 때 너희 안에 독초와 쑥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독초, 독, 이건 뭐예요? 죄의 독. 그리고 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들이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그로 인해서 19절 말씀이 그와 같은 자들이 하는 말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저주, 우리 신명기 28장의 저주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복을 빌어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복을 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이와 같은 저주가 정말 주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왜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는 그러한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탐심이 있고 어떤 사역이 있고 어떤 정욕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있다면 다른 신을 섬긴다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심령이 굳어져서 그 심령이 돌밭이 되어져서 그 심령이 가시덤불밭이 되어져서 말씀을 받아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어질 것을 말씀했어요. 육체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육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인, 영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독초와 쓴뿌리가 생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재물,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이거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동시에 내 안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에발삼과 그림심산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양심에 심겨져서 내 스스로가 그 율법 앞에서 서게끔 하시고 그린 심산을 서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저주를 받은 길과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바로 저주와 축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준 장소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린심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어깨 정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고 독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 안에 만약에 쓴뿌리가 있다면 교회 안에 속한 성도가 아니면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쓴뿌리가 있고 그 안에 독이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더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번영신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써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번영신약을 말할 때 물질의 축복을 말하지 아니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이 번영을 말하지만 이 번영은 영적인 충만함의 번영입니다. 생명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그 충만함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기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갇힌 자들, 매인 자들, 이런 자들, 또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그들을 다 건져내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정말 집이 없어서 방황하는 나그네 또한 고아 과부를 말하는 것이 전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온전한 주로 모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 그 안에 돌짝밭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가시덤불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가시덤불은 제리의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는 자를 말하고 돌짝밭은 그 안에 있는 쓴뿌리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말씀을 받아도 온전히 말씀을 제대로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십자가를
따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이 내 마음이 완악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온전히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로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높아진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보면 어떤 자들이 그와 같이 되어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더럽히는 자가 되어지느냐가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리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토의 불을 그들에게 부으시고 진노로 말미암한 저주가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부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바로 이 천하에서 지워버린 족속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 족속 천하에서 이를 지워버리라.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밑에 바로 뭐가 따라오냐면 에서가 따라와요. 에서가 따라와서 망령된 자,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망령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는 자, 입으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하지만 심령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어. 정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심령에 우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음행하는 자요 망령된 자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은 가졌으나 그러나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배고픔이 육체의 떡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이것이 뭐냐면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 안에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려는 자, 이러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경홀히 여기고 저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경홀히 여긴다 했기 때문에 벌써 재물을 또한 물질을 육체의 어떤 정욕을 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망령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가 바로 완악하게 된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사대교회 얘기가 나와요.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5절에 이기는 자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 말하고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로 할례받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오직 그리스도로 흰 옷을 입은 자,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지어서 결코 지워지지 않지만 그러지 않은 자들은 지워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16절 말씀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 주님께서 토해버린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주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문둥병자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고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럼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은 육체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자를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을 때 그 저주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이런 자가 오늘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번성하고 육적으로 뭔가 잘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토해버릴 땐 껍데기는 그럴싸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거니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져서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만약에 보지 못하면 차라리 은혜를 입을 텐데 본다고 함으로 너희가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만도 못한 자다 이 말이죠. 그들이 완전한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아직 이스라엘이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신명기 29장에 예언하십니다. 무슨 예언을 하세요? 22절 말씀부터 온 땅이 질병으로 다 죽어지고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나가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는다고 했어요. 어찌하여 이 땅이 이같이 행하여졌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십자가의 언약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하늘나라 그 기업 그 영생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다른 세상의 것들 그것이 탐심이든 아니면 정욕이든 우상이 있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정말 내 심령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온전히 참된 믿음과 정직한 신앙인으로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많은 주의 종들이 또는 믿는 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린 참으로 정직해야 돼요. 참으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저 폐부 깊숙한 것까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며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어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만큼 감춰진 것이 없는 자로서 늘 그분 앞에 나를 다 열어놓으시되 하나님 앞에 나는 참으로 거룩하니다 할 수 있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피를 힘입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힘입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와 격분을 크게 통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뽑아낸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불려졌지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과 맹세를 받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의 자리에서부터 그들은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뽑아내어서 다른 나라에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진멸과 심판을 받을 때 함께 그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29절 말씀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무엇이 우리 앞에 감추어진 것이고 무엇이 나타난 일이냐? 바로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복음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죄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감추어져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감추어진 것과 모든 드러난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심판하시는 단 한 분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감춰진 것도 그분이 드러내셔서 그 죄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시고 우리로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드러난 죄악은 심판하시고 드러난 생명의 열매는 상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감춰진 것이든 드러난 것이든 주님 앞에 다 놓여져 있다 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분 앞에 가서 감춰질 것이 없이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이실직고 한다 그랬어요. 무익한 생각, 마음에 품었던 거, 입으로 말한 거, 행동으로 한 거, 이 모든 것을 다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할 백보자 심판 앞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이거는 아는 자만이 압니다.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것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것은 성령만이 하시는 일인데 회개하고 십자가를 내 마음에 심어서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알게 되어지도록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내 안에 만약에 두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감춰진 것이고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되어진다라.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이 중에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단 한 분 너희가 섬겨야 할, 경외해야 할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할 주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리스도 할례, 그 표징이 내 심령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어제 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의 55절 말씀처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럴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이와 같이 그 모든 재앙에 터럭도 내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